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 라이팅입니다. 자, 오늘 전다연 회원님 이제 세 번째 에세이인데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지난 강의에 제가 이제 요런 부분과 요런 부분을 수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세이를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고쳐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부분 이렇게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많이 틀리셨냐면 수일치랑 그리고 이제 뭐 because라든가 because는 문장 앞에 쓸수 없다 이런 거를 이제 좀 많이 틀리셨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잡아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게 복습이 물론 학교 공부를 하시느라 바쁘신 건 압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라 바쁘시겠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수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부분은 다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전체 다 하라고 완벽하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30% 정도는 좀 이제 고쳐서 써서 내시는 게좀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그리고 뭐 시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바쁘실 거로 예상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그래도 이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제 여기 이제 대문자가 원래 이렇게 M이라고 크게 써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장이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고유명사가 아니면 다 소문자로 고쳐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요것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컴퍼니 스라고 원래는 컴퍼니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헬프를 쓰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제 컴퍼니에다가 이제 헬프를 붙이시려면 이 컴퍼니가 컴퍼니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ompanies have fired 사람들을 해고해 왔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 회사들은 해고를 해 왔다. 누구들을요? 한 명의 원래는 여기다 employee라고 쓰셨거든요. 한 명의 그 노동자만 해고를 한게 아니라 여러 명의 노동자들의 해고를 해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S 항상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hardwork를 쓰셨어요. hardwork를 쓰셨는데 요 위에 보면 hardwork라고 한번 나와 있죠. 자, 얼마 전에 바로 전 문장에서 쓴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hardwork보단 help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사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노동자들의 도움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owever 그러나 이제 본인의 주장을 여기다 설명하셨네요. There are benefits. There are로 시작하게 되면요 뒤에는 항상 복수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benefits 여러 가지 장점. 앞으로 지금 에세이를 봐도 장점을 여러 개를 설명할 거기 때문에 s를 붙여주는 게 항상 좋죠. benefits of using handworking definitely. 완전히 완전히 좋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요 뒤에 보면요 앞에랑 똑같은 문장이에요. 사실 요 부분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 뒤에 문장은 지웠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미 앞 문장이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나와 있으므로 삭제. 여기다 설명 적어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요 some people say that using 자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게 주어예요. 동명사. 자, 동명사가 주어일 경우에는 항상 동사는 무슨 수예요? 단수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자, using machines. 자, 어쨌든 기계들을 쓰는 것은, 기계들을 쓰는 것, 요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쓰는 것은 have가 아니라, 여기다 have로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have가 아니라 has라는 거, has, 뭐를, 원래는 many benefit 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사실은 이것도 benefits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좀더 문장을 좀 자세하게 쓰기 위해서 has a lot of good impact on 요거는 저번 시간에도 잡아드렸던 부분입니다. benefits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하나 정도는 have good impact on 요걸로 바꿔주셔도 상관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자, using machines, 머신을 쓰는 것은 has a lot of good impacts. 아주 장점이 많다. 뭐에 대해서 accuracy에 대해서 정확성 같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장점이 많다. 왜냐하면 자, 원래는 이제 because를 대문자로 써 놓으셨죠. 요것도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because는 절대로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자, because 왜냐하면 machines 기계들은요. 여기서도 수일지 또 틀리셨죠. 여기 have라고 쓰셨는데 주어는 단수로 쓰셨어요. 그렇죠? 자, machines have less possibility. 자, possibility 요거를 쓰시면서 that make mistake. 요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제 여기 보면은 뭐뭐 할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 뭐 살 가능성, 이 제품을 살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뭐뭐 할 가능성으로 쓸 때는 possibility to 동사 원형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possibility to make mistake 이렇게 고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nce the machine gets information on the product 라고 제가 고쳐놨어요.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쓰셨냐면 when a person who manipulates machine inputs information at machine 이렇게 쓰셨는데 요게 사실 사람이 기계의 정보를 입력하면 이라고 요런 뜻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요거보다는 기계가 좀 더 자세하게 기계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순간이라고 정확하게 그 상황을 뭐 해주는 게 좋아요? 명시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것보다는 요렇게 once the machine gets information on the product 그죠? on the product 아니면 of the product 요렇게 쓰셔도 되고 자,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순간 it performs 원래는 the machine perform its task exactly 요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요 앞에 제가 머신이라는 단어를 새로 넣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요 본인이 쓰셨던 우리 회원님께서 쓰셨던 문장에도 머신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신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면 보기가 불편하니까 이수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it performs its task exactly 이렇게 고쳐주시는 게 좋겠죠. 기계는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한다 라는 뜻으로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내용이 펜 색깔이 잘 안 보이죠. 자 요 앞에 내용과 요 문장 기준으로 자, 요 앞에 있는 내용과 요 뒤에 있는 문장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사실 어떤 문장이냐면 기계가 잘 작동을 했을 때 그리고 요 뒤에는요 기계가 잘 그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작동을 잘못했을 때 요렇게 자, 어쨌든 연관이 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중간에 요 중간에 다른 내용의 문장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 생각하시기에 So many people want to use it.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를 쓰길 원한다 라는 형태로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요거는 요래서 안 되고 요건 요래서 안, 요렇게 되면 안 돼. 요렇게 될 땐 괜찮은데 요렇게 될 땐 안 돼. 라는 문장을 쓰시려면 사실은 요 조금이라도 다른 주장이 들어있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문장이 요 사이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요. When, 자, 그러나, when it gets the wrong information. 자, 여기 딱 보면요. 무슨 말이에요? 좀 다른, 잘못된 정보를 받게 되면, 그쵸? 받게 되면, wrong thing can come out. 나쁜,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쵸? 자, 여기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계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요거보다는요, 기계가 잘못된 정보를 받게 되면, 결과물 역시 잘못 나오게 된다라는 뜻으로, the result will be wrong too. 요거는 제가 다른 문장으로 고쳐놨어요. Okay?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원래는 people enter the incorrect information there. 자, enter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enter보다는 좀 그냥 이제 기계가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다 라고 쓰는 게 좀 더 문맥상 나을 것 같아요. 문장을 쓸 때. 그래서 when it gets the wrong information,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면 the result will be wrong too. 결과도 잘못돼 버린다 라는 뜻으로 이제 to를 사용하여 문장이 새로 만들었죠. 이해가시죠? 요것도 나쁘지 않아요. wrong thing can come it out인데 요게 어법적으로 맞으려면은 is이 지워져야 되고요.
wrong thing can come out 보다는 이제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이 wrong thing을 바꾸려고 했었어요. wrong thing을 바꾸려고 했었는데 차라리 이걸 바꾸는 것보다는 문장을 조금 더 세련되게 the result will be wrong 이렇게 바꾼 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using machines is not perfect way to do. 자, way to do, way에다가 이제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자, way에다가는 항상 to 부정사만 붙습니다. ing 절대로 붙지 않아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자, 그래서 원래는 요 문장과 요 문장이 서로 다른 문장이었어요. 그러나 so를 이용해서 제가 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the person who uses it, 이것을 쓰는 사람은 항상 결과물을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기계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므로 좋지 않다. 차라리 수작업이 낫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가시죠? 자, 그래서 이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예를 하나 드셨어요. For example, some pharmacists, 이것도 이제 단수 복수 틀리셨죠. 원래는 여기가 이제 IES라고 고쳐야 되는데 뒤에가 이제 have가 복수잖아요. 복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복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원래 단수가 있었어요. 자, 어쨌든 some pharmacists have machines that can handle distributing medicines.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원래는 prepare medicine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어로만 생각을 하셔서 그래요. 사실은 그 이 약을 제조하는 기계라고 할 때는요, a machine that distributes medicines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이제 영어로 흔히 영작을 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너무 한국 말대로 생각을 하니까 준비하다, 제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prepare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prepare를 써서 문장을 냈는데 이거는 표현이 적절하지가 않아라는 답이 되돌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떠한 단어, 이제 medicine이 그 약을 제조하다라고 할 때는 prepare medicine이 아니라 distribute medicine. 특히나 이 기계가 진짜 약을 직접 제조를 하는, 만들어내는 거면 distribute가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물론 약사한테 약을 달라고 하거나 주위 사람들한테 약을 달라고 하거나 할 때는 prepare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기계가 직접 약을 제조하는 거잖아요.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뭐 가루약을 어린이들이 먹기 편하게 뭐 물약으로 만든다던가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 때는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기계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distribute를 항상 씁니다. 이해가시죠? 자, when the information of the prescription, 자, 처방전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처방전이 직접 기계에 입력되는 게 아니죠. 원래는 when the prescription is entered into, 이렇게 쓰면은 진짜 처방전이 기계에 삽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처방전에 나와 있는 정보가 기계에 입력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the information of the prescription, 이렇게 고쳐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into가 들어가 있습니다. into는요 어떤 거에 입력이 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항상 into를 넣어주셔야 그 뜻이 성립이 돼요. 이해가시죠? 그냥 enter이라고만 하시면 into를 안 쓰고 enter만 쓰시면 들어가다라는 뜻으로 변해버립니다. 이해가시죠? 자 요 차이점 좀 기억하고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so the pharmacist always need to check. 자 그래서 어쨌든 처방전을 항상 이제 처방전에 있는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기계들은 가끔씩 make a mistake,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약사가 마지막에 결과물을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 확인을 해주어야만 한다라는 내용이 되려면 need to 요거를 항상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hat the medicine is distributed well. 그래서 약이 잘 제조되어 있는지. 자, well made라고 하셨는데 이 well made는 명사형입니다. 명사형이기 때문에 동사로 쓰셨던 것 같은데 사실 동사형으로는 well made가 맞지 않죠. made well이면 몰라도 made well이면 동사예요. 근데 well made는 잘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명사형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쨌든 제조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distributed를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그러므로 using a medicine is not
A complete way라고 얘기를 하는 medicine 아니고 machine이죠. machine을 쓰는 것은 완벽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어휘를 좀더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Not an appropriate way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 way가 있으니까 적절한 방법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뭐 하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way to make a product in some cases 어떠한 특정 경우에는 제품을 만들 때뭐 쓰는 것이 머신을 쓰는 것이 적절한 방법은 아니야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본론인데요. 자, 몇 사람들은 또 얘기를 합니다. Using machine have many benefit about efficiency. 자,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장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근데 have many benefits가 돼야 된다는 거. 자, 요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문장이 생각보다 단순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정리를 해서 use of machines is also very efficient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느낌이 세련됐죠. 자, 그다음에 suppose 가정해보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The making of clothes. 자, 지금부터는 이제 옷을 만드는 경우를 예를 들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옷을 제조하는 경우를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문장을 새로 시작을 또 하셨어요. 그런데 요거는 suppose를 쓰기보다는 이렇게 쓰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In clothes making, for example, 주어는 동사한다. 자, 옷을 만드는 경우 예를 들면 주어는 동사하게 된다. 뭐 이렇게 하거나 예를 들면 in clothes making 옷을 만드는 것에서는 주어는 동사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형태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이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for example이랑 for instance 요거랑 이제 똑같은 동의어라는 거 기억하시죠? 앞 문장에 example 쓰였으면 그 다음에는 for instance를 쓰시고 교환의 그 교체해 가면서 쓰세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in clothes making, for example, 그래서 clothes making에서는 자, it is definite that producing many products can lead reducing product producing cost. 자, 이렇게 쓰셨어요. 원가제 그 제조 과정에서 기계를 쓰게 되면 제작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기업이 뭔가를 제품을 만드는데 사람을 쓰지 않고 기계를 쓴대요. 자, 왜 그럴까요? 정확성 면에서도 그렇고 비용 면에서도 차라리 기계를 하나 돌리는 게 사람을 쓰는 것보다 비용 절감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이 문장으로 쓰셨어요.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것은 제조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다라고 쓰셨는데 사실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기계를 쓰는 건 효율성 면도 있지만 그 노동력에 대한 그런 절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그냥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뭐의 절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조 비용이 아니라 노동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거겠죠. 그래서 노동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다라고 쓰시는 게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비용의 절감은 reduction of labor cost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producing products with machines 기계로 제작하는 것은 can bring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가져올 수 있다. The reduction of labor cost. 노동력 비용의 절감을.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요 뒤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싸다는 거 알겠죠? 그렇죠? 이제 원래는 티셔츠 한개 만드는 것보다, 그렇죠? 옷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여러 개 이렇게 만드는 게더 싸다라는 당연한 내용을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제가 굳이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제 요 문장은 제가 새로 쓴 문장이에요. 자, 여기는 어떤 문장이 원래 들어가 있었냐면, 그러나 개성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옷을 만들어내기엔 어렵다. 요 앞에 이제 기계라는 내용이었죠. 기계가
더 이런 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다. 그러나 개성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옷을 기계가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만약 기계가 옷을 만들면 그들은 일관된 디자인의 옷만 만들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쓰셨는데, 요거를 좀 고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제조 비용이 아니라 노동 비용의 절감이라는 내용으로 고쳐졌잖아요. 수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중요하게 말을 해야 될 게, 야, 이런 장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요런 뜻이라는 거야. 라는 형태로 장점을 설명을 했으면 한번더 강조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강조를, 저는 이 문장에서 이걸 강조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점, 그러니까 노동 비용의 절감이 세부적인 디자인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자, 요렇게. 자, 아까 이제 장점이 아니라 여기서는 단점 얘기를 했었죠. 자, 장점을 얘기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는 이 장점을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 단점을 얘기를 하고 반대로 단점을 얘기를 하고 이 단점을 한번더 강조를 해준다는 거는 이 단점을 더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 부분에서는 본인이 본인의 의견을 좀더한번더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문장이. 그래서 자, 이 정신이 없죠? 조금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자, 위에 이제 노동 비용의 절감이 장점을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게 있지만 세부적인 디자인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노동 비용의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어떤 거예요? 그러나 단점이 더 커. 왜냐면 이거는 세세한 디자인 기계로 옷을 제조를 하게 되면 아주 세세한 디테일한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거든. 물론 기술적으로 재현을 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독창성이 들어가진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뭐다 똑같은 옷을 입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흐름은 그대로 썼습니다, 제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하고 문장만 어떻게 바꿨냐면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은 is that this advantage, 이 장점이 could only be applied, 적용만 된다는 것이다. 어디에만 적용이 돼요? In the technical aspect, 기술적인 면에만. 하지만 어디는 아니에요? Not in the details of the design. 디자인의 이제 세부적인 면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technical aspect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 이렇게 강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 내용입니다. It is very sad. 굉장히 슬퍼요. 그렇죠? 원래는 It's very sad news라고 하셨는데 슬픈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sad. 굉장히 슬퍼. 뭐 하는 게 생각해보면 너무 슬프지라는 얘기를 할 때는 It is very sad to imagine 이라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just can wear standardized and simple clothes. 아주 단순하고 일반적인 통일된 디자인의 옷들만 입고 다니는 거 생각하면 정말 슬픈 거지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써야 돼요? It is very sad to imagine that people 땡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여기에서는 이제 원래는 will을 쓰셨었는데요. will보다는 이제 인칭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인칭이라고 하면은 뭐 I, you, we, they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건좀 자제를 하시고 여기다 people을 쓰실 수 있으면 people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like dolls, pictures라고 하셨는데 대상을 지금 나열을 했잖아요. 그쵸? dolls나 pictures 같이. 그쵸? 자, 대상을 나열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합니다. A and B. 두 개만 있을 땐 경우에는 and를 어디다 넣어요? A와 B 사이에. 세 개, A, B, C처럼 세 개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A, 쉼표, B and C.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시죠? 네 개인 경우엔 요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거 포인트예요. 요거 공부 꼭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원래는 핸드메이드가 요 내용이 앞 문장이랑 이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렸고요.
Handmade works, 손으로 수작업은요. 수작업으로 한 제품들은, 만든 제품들은 cannot be replaced by the machine made things. 자, 그 기계로 만든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한국말로 할 때는 이게 수작업품은 기계로 만든 물건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영어로 할 때는요. 영어로 영작을 할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수동태로 써주셔야 되거든요. 한글을 보면은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는 절대 수동태의 개념이 아니에요. 한글로 보면. 그쵸? 근데 이걸 영어로 쓰게 되면 수동태로 항상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장이 제가 정확히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처럼 똑같은 형태가 돼요. 이해가시죠? 수작업품은 기계로 만든 물건으로 대체될 수 없다. 대체될 수 없다. 대체할 수 없다가 아니고 대체될 수가 없다라고 쓰셔야 됐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cannot be replaced by the machine made things.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거. Machine does not get inspired by things. 원래는 어떻게 쓰셨냐면 Machines does not have their emotion and feelings.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요거를 사실 그대로 써볼까 하다가 기계에는 감정이랑 요런 게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옷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옷 디자인 같은 경우는 느낌이나 감정이라기보다는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영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맞는 거지, 감정이나 느낌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does not get inspired by things. 사람은 사물에 의해 영감을 받아요. 하지만 기계는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뭐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 느낌을 표현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it is very terrible. 그리고 굉장히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요 뒤에 나오는 거는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닌다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하다라는 건데, 어쨌든 요건 앞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It is true. 아, 이건 굉장히, 여기에서 이제 definitely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법에 맞지 않아요. definite이면 몰라도, 자, definite도 근데 처음에 많이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true로 바꿨습니다. It is true that machines, 역시나 수일치. 복수 주어인데 동사도 복수 주어를 쓰시긴 하셨는데 여기에는 원래 단수 주어가 쓰여 있었어요. Have their good points. 이것도 수 맞춰주시는 거 기억하시고. 자, 장점이 많은 거는 정말 사실이다. But they also can make mistakes. 그러나 그것들도 실수할 수가 있다. And they just make same things. 그리고 똑같은 것만 만들어낸다. It cannot be totally replaced humans handworking. 이것은 자 이제 마지막에 본인의 의견을 다시 한번 쓰셨네요. 수작업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여기다 코멘트 적어놨습니다. 복습이 거의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을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제가 한 10개 정도 짚어드렸으면 한 3개 정도만 다시 복습하셔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3개 정도만 하시고 이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수정이 될수 있도록 좀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자, 오늘도 강의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강의가 상당히 길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한두 달간은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어쨌든 코칭을 받으신 적이 없고, 이게 완벽히 이제 제일 처음으로 받아보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굿라이팅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시고, 다른 일도 있고, 뭐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마인드 컨트롤 항상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에세이 제출 때 뵙겠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